안녕하세요. 오늘은 엔서블 실습 환경을 함께 준비하고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서블 실습 환경을 준비하기 위해 버추얼박스 및 제어 노드와 관리 노드에 사용할 리눅스 이미지를 다운로드합니다. 다음과 같이 버추얼박스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환경에 맞게 윈도우 또는 맥용으로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버추얼박스 설치가 완료되면 제어 노드와 관리 노드에 사용할 CentOS 스트림 파일 이미지를 다운로드합니다. 마찬가지로 관리 노드에 사용할 우분투 서버 이미지를 다운로드합니다. 가상 서버를 생성할 때 NAT 네트워크를 사용하므로 다음과 같이 NAT 네트워크를 설정합니다. 가상 서버를 생성하기 위해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엔서블이 설치되고 인벤토리와 플레이북이 위치할 제어 노드를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네트워크를 NAT 네트워크로 변경합니다. 앞서 제어 노드로 사용할 가상 서버를 생성했습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여 동일하게 가상 서버를 생성합니다. 다음과 같이 버추얼박스에 가상 서버를 생성했습니다. 사전에 내려받은 운영체제 이미지를 사용하여 서버를 설치하기 위해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습의 편의를 위해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지 않고 루트 계정의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호스트 이름을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마찬가지로 관리 노드 서버도 동일하게 설치합니다. 다음을 참고하여 관리 노드 서버를 설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제어 노드 및 관리 노드의 IP를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나머지 관리 노드의 IP를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가상 머신의 IP 설정이 완료되면 제어 노드 및 관리 노드 가상 머신에 SSH를 설치합니다.
가상 서버 생성 시 NAT 네트워크를 사용한 경우 호스트에서 가상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정해서 포트 포워딩 구성을 합니다. 여기서는 엔서블이 설치되는 제어 노드의 IP만 포트 포워딩 구성을 했습니다. 포트 포워딩 구성이 완료되면 SSH 명령어를 이용하여 제어 노드에 접속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SSH 접속 시 사용하는 IP는 윈도우 또는 맥에 설정된 IP입니다. 실습 환경 준비가 완료되면 생성한 제어 노드의 IP로 접속하여 엔서블을 설치합니다. CentOS 환경에서는 다음 명령어로 CentOS 패키지 리포지터리를 먼저 설치합니다. 그리고 다음 명령어를 이용하여 엔서블을 설치합니다. 엔서블 설치가 완료되면 다음 명령어를 이용하여 엔서블 버전 정보를 확인합니다.